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라클 내 버처박스 안에 우분투 20.04 LTS를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를 작업했으면 오늘은 오픈GL 관련 좀 작업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CD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그냥 만들겠어요. MKDIR, OpenGL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OpenGL.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akeDIR 해갖고 First Project 이렇게 할까요? Project. 자, 이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코드를 수행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주얼 코드를 수행할 텐데, 직전에 요거 다시 닫고, 이 직전에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OpenGL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게 약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sudo apt 하고 여기서 이제 install free glut 3 이렇게 요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디벨롭 관련 또 DV 해갖고 요것도 설치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기로 하겠어요. 조금 시간이 기네요. 자, 설치가 다된 이후에 한번 다시 강의를 속개하도록 할까요? 예.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 이후에 한번 코드 닷 해갖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진입해 보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트라이앵글로 한번 하겠어요. try angle 점 c 파일로. 그리고 내용은 뭐, 요 같은 내용. 제가 이제 한번, 내용은, 타이핑이 길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요, 페이스트가 되는가요, 여기가? 페이스트. 아, 요, 페이스트가 안 되네요. 제가 타이핑을 잘 못하는데, 타이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include sharp gl free glut 점 head 이걸 하시고 또 sharp include gl 점 head 프리그로트 헤드, GL 헤드. 자, 그리고 이제 보이드로 해갖고 보이드로 DRIW 트라이앵글. 하고는 이제 내용은 GL 클리어. 클리어 컬러. 이럴 때도 이렇게 이제 이런 함수가 암시적으로 나오죠, 벌써. 그 다음에 0.4, 0.4, 0.4, 0.4 이렇게
쉬고 이제 또 GL 클리어 하고 이제 GL 칼라 버퍼 빗 버퍼 빗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오렌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GL 칼라 3F 하셔갖고 가로 열고 1.0 RGB 칼라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그 다음에 GL 오소 GL 올스 해갖고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또 마이너스 1.0 1.0 우리가 이제 XY 공간상의 조 영역만 우리가 이제 오소그날 프로젝션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자원 GL Begin GL Begin 빅인으로 가서 트라이앵글 선언을 좀 하고 GL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스루 그냥 트라이앵글 스루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GL 칼라 이거 복사 좀 하도록 하겠어요. GL 칼라 칼라는 1.0, 0.0, 0.0 칼라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점을 찍는데 점 찍는 게 GL 볼텍스라고 하는 거예요. 볼텍스 여기도 마찬가지 3F로 해서 점을 하나가 마이너스 0.7 0.7 0 이렇게 이거 비슷하니까 요놈을 복사를 해갖고 Ctrl C V V 해서 세 개의 점을 찍는데 첫 번째 점은 이렇게 이제 칼라를 요렇게 하고 요 지오메트릭 위치 두 번째는 칼라를 그린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린 그린이니까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1 R, G, G만 있게 그리고 좌표점은 마이너스 0이 아니고 플러스 0.7 플러스 0.7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점은 칼라를 RGB 블루로 하고 점 찍는 점 위치는 0, 0, 0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작업을 했으니까 GL Begin하고 대응되는 GL End 이렇게. 주엘랜드가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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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자 요렇게 치시면은 작업이 얼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GL 프러시 브러쉬 GL 브러쉬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모든 작업이 이제 얼추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인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티저 메인 해갖고
변수로는 integer args c 하고 캐릭터 포인터 포인터 arg v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 내용을 이제 작성해야겠죠. 함수 내용으로 들어와서 glut init 그 다음에 ampersand arg c, arg v 하고 glut init display 모드 해갖고 glut 싱글로 하겠어요. 싱글 화면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glut window size glut window size 해갖고 한 500바이 500으로 포지션은 GL glut init window position 하고 100 by 100으로 하겠습니다. 요 앞에도 여기 glut init가 빠졌네. init window size 그 다음에 글로트 크레이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윈도우를 하나 만들겠어요. 크레이트 윈도우 함수를 하고 이제 타이틀명으로는 뭐 오픈 GL 크리에이팅 윈도우 크리에이팅 어 트라이앵글 이렇게 그 다음에는 glut display function 펑션을 조금 전에 만든 draw triangle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glut main loo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return 0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다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뭐 타이핑 미스가 있으면은 모를까 타이핑 미스가 없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작성된 것 같으니까 이놈으로 이제 우리가 러닝을 하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빌드를 해야 되니까 그죠? 컨피규어 빌 디폴트 빌드 타스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일반적인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스크 JSON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만들 때 빌드 할 때 방법이 약간 옵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옵션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아그먼트 중에 마이너스 G 여기는 뭐 괜찮고 O도 괜찮은데 요 마이너스 G하고 이제 파일 이후에 여기다 어떤 옵션을 넣냐면 마이너스 library GL G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 또 마이너스 library glut를 좀 이용해서 만들라. 자 요렇게 만들고 빌드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세이브를 하고 자 트라이앵글 C를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터미널에서
런 빌드 태스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했어요. 자, 뭔가 여기서 뭐 에러가 나 워닝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자, 우리가 아까 요 요걸 만들었잖아요. 요게 여기 빌드 타스크 근데 요걸 선생님이 함으로 이렇게 좀 바꿔 놓겠어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터미널에서 런 타스크를 해서 선생님이 만든 요거 요걸 해야 옵션이 이제 확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걸 빌드를 한번 하면은 터미널에서 이제 작업되는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되는 내용을 볼 때 지금 여기 액티브 된 파일이 JSON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LD로 작용돼요. 그래서 여기를 타스크를 러닝할 때는 반드시 C 파일을 이게 액티브 CPP 파일이나 C 파일을 액티브한 상태에서 터미널에서 런 타스크를 한 다음에 요 이걸 작동시키겠어요. 아, GL 클리어하고 여전히 여기 이제 워닝이 좀 나오고 있네요. 워닝 implicit declaration GL 클리어. GL 클리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디죠? 여기죠. D. GL 클리어. 다시 한번 이걸 대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어요. GL 클리어. 이렇게 세이브를 컨트롤 S에서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뭐 클리어를 할까요? 클리어를 하고 다시 한번 터미널에서 런 타스크 한 다음에 요 선생님이 만든 요거를 러닝하도록 하겠어요. 자, 익스큐팅 해갖고 지금 요 USR 밑에 빈 밑에 GCC 하고 옵션은 요렇게 하고 라이브러리 옵션 요걸 주고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만든 내용을 한번 가서 커맨드 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CD 프로젝트로 가서 오픈 젤로 갔나요? 한번 여기까지 가보고 ls를 치면은 여기에 이쪽 이 아니고 그죠? 여기 아니고 요 버처 박스 안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여기 터미널 하나 열고 여기서 CD 프로젝트 CD 프로젝트 아 여기 지금 포레스트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ls만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죠. 한번 요걸 한번 가동을 먼저 해 보겠어요. 트라이앵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윈도우 내에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이쪽은 레드, 이쪽은 그린, 이쪽은 블루로 해갖고 요 사이는 그 세 개 꼭지점의 컬러를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들어진 컬러들이 합성돼갖고 이러한 화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게 OpenGL의 처음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JSON 파일을 잘 타스크 JSON 파일을 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옵션을 OpenGL과 연동 GL과 Glut 요 옵션을 잘 추가를 하면 이와 같은 OpenGL 프로그램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 잘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자, 이번에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Run Start Debugging. 여기서도 이제 스타트 디버깅 할 때 C++, GDB, LLDB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여기서 터미널 쪽 눌러가서 Configure Default Build Task를 누르시고 요거 빌드 타스크 그죠? Configure Task를 누르시고 여기서 Task JSON 말고 다른 걸 하나 이제 지금 런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런치 지금 여기를 하고 런치를 해야 되나요? Configure Task 여긴 빌드밖에 캔디데이트가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나요? 이건 모르겠네. 런치
근데 그냥 한번 런치 쪽 스타트 디버깅을 그냥 JSON 파일 안 말고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요 선택을 그냥 요걸 그대로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GCC 요 빌드 앤 디버 액티브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한번 이렇게 돌리면은 프리런치 타스크 액티브 파일 터미네이트 위드 에러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떤 GCC 명령에 OpenGL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자관 어버트를 시키고 한번 만들어진 런치 JSON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기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요 이름도 이제 저희가 좀 고치려고 하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뭐 함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그 요 디버깅 할 때 프리런치 타스크를 하려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C, C++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마 함으로 돼 있잖아요. 요 놈을 돌려야지만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좀 바꿔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요로 가서 요 세이브를 먼저 해야겠죠. 세이브, 컨트롤 S 그 다음에 요로 가서 스타트 디버깅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요때는 지금 디버깅이 잘 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수행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한번 요 위쪽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수행된 명령, 수행된 명령이 수행된 명령이 지금 안 보이네요. 자오간 지금 현재 잘 수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요 익스플로러로 가서 런치 JSON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가 요 프리 런치 타스크를 선생님이 함으로 바꿨잖아요. 요 함 요걸 만들었기 조금 전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런 타스크를 보면은 요게 함 C C 플러스 요 요걸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요 우리가 만든 타스크 JSON 파일을 수행하겠다. 또 여기 있고 자 요걸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어요. 세이브 요 놈을 컨트롤 S 하고 터미널 런 타스크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함 C++ 빌드가 있고 C++ 빌드가 있고 근데 요걸 해서 빌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런 스타트 디버그 요걸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요걸 선택하고 런 스타트 디버그 지금 스타트 디버그 캔디데이트가 지금 안 나와요. 그냥 수행을 하는 거야. 이제 자, 여기를 한번 요 디버그 콘솔로 클리어를 하고 다시 한번 런 스타트 디버그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관 디버그를 하니까 여기 메인에다가 디버그 브레이크를 한번 지금 이게 작동 중이라서 그런 거구만요. 이걸 작동을 다 끄고 다시 한번 run start debug 하면 여기 이제 디버그 이렇게 걸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실행을 하면 좋고요. 여기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시려면 이렇게 step into 근데 여기 글러트 관련해서는 C 파일이 연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 여기 이제 draw triangle이 실행이 될 테니까 이걸 디버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GL force 쪽도 이렇게 디버그 브레이크를 해 놓고 밑으로 와서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러트 메인 루프까지 continue 하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메인 루프가 돌면서 요 앞에 있는 함수
그러니까 draw triangle를 가동할 거예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가동을 하죠. draw triangle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제 GL 플러시 할 때 이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작업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게끔, 이때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GL, OpenGL 프로그램 간단한 예인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도 이렇게 디버깅이 잘 되고, 그죠? 빌드도 잘 되는데, 물론 JSON 파일을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태스크 JSON은 지금 요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요걸 선택해서 빌드를 하시고, 이제 휠 마우스가 잘 안 먹네요. 이게 좀 답답하네. 자, 그 다음에 런치 JSON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함 이름으로 요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죠? 요 프리런치 타스크 이걸 뭐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빌드 먼저 한 다음에 디버그나 런을 하면은. 근데 이제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디버그를 하려고 하잖아요. 러닝이나 그럼 먼저 요 놈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요 놈을 돌리는데 그죠? 프리런치 타스크 런치하기 전에 먼저 요 타스크를 먼저 수행한다 이런 얘기고 디버그할 때 명령어는 usr bin dbg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프리런치 할 때 요 타스크는 바로 어떤 타스크예요? 요 우리가 만든 요 타스크죠. 이름이 요렇게 된 아니 이게 아니고 타스크 지금 요렇게 돼 있네요. 타스크가 우리 타스크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은 함으로 아 둘 중에 지금 하나로 고르게끔 해놨거든요. 해놨구만요. 하나 이걸 만드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네요. 그죠? 요걸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빌드 타스크를 하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데 이 고를 수 있는 이유는 요 타스크 JSON 파일에 두 개가 들어 있다는 게 요 타스크하고 요 타스크가 자,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만든 뭐 둘이 똑같으니까 어떤 것 택해도 상관없는데 자, 두 번째 것 선택하면은 여기 GCC 옵션이 좀 다르죠. 선생님은 여기에 GCC 옵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옵션 갖고는 프로그램이 러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옵션을 갖고 빌드하고 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런치 할 때는 요 타스크를 먼저 러닝하고 디버깅을 한다. 요걸 닫고 그 다음에 디버깅 안 다뤄지는 왜 자 일단 여기서 스탑 디버깅을 해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디버깅 안 하고 런 하려면 run without debugging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때가 run without debugging이니까 프리런치 때 요 빌드가 지금 exit code 1 뭐 에러가 나왔다는 debug anyway 이게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왜 에러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차례차례 하면은 차례차례 한번 해볼까요? 터미널 run build task. 자, 그러면 함 쪽으로 이렇게 빌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run 그냥 without debugging 하면 다른 task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없이 start debug 요걸 눌러야겠네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죠 지금? The program process failed to launch. Terminal will reuse by task press. Debug anyway. 지금 여기 configuration 함 여기 있고. 자, 요거를 디버깅 하는데, 이거를 빼버립시다, 그냥.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컨트롤 S를 하고, 자, 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실 게 C 파일을 이렇게 액티브 시킨 상태에서 run without debugging 한번 눌러볼까요? without debugging인데 왜 debugging 걸리죠? 희한하네. 자, 자관 stop debugging 하고 다시 한번 run without debugging. 그래도 디버깅 걸리네. 아마 그러니까 런치 쪽의 명령이 디버그 명령이라 just run이 아니고 GDB 갖고 그냥 run 하기 때문에 디버깅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자관 어쨌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stop 디버깅을 하시고 다시 run start 디버깅 하시고 continue 누르면 되겠죠. 애들 뭐, 예. 아, C 파일을 갖고 가야겠죠, 일단. 예. C 파일에서 돌려야 돼요. run start debugging. 브렉 걸리면 그냥 continue, 그냥 여기에 continue 누르면 되겠죠, 뭐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닝이 된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은 OpenGL 프로그램도, 그죠? 이러한 include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에서 빌드할 때 옵션을 좀 이렇게 잘 주시고 런치는 디버그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자, 잘 러닝을 하시면은 올바르게 OpenGL 프로그램도 러닝이 된다. 자, 이러한 C 프로그램 개발 환경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